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 통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으신가요? 평범한 날들조차 기적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네 명의 나병 환자와 한 도시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버림받은 네 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미래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핀꽃처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은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도시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이들 나병 환자의 처지를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선택의 기로에 선 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의 결정이 과연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네 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어떻게 도시인을 구원으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백성들은 극도의 기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로,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로 팔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식량은 극히 부족했고 성은 여전히 적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인물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결단을 내리고 아람군 진영으로 가기로 합니다. 이 결단은 그들에게 있어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기 앉아 죽기보다 살지 어찌 될지 모른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를 그 발걸음에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도망친 후였고
그들이 남긴 식량과 자원은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결과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발견을 결국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안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은 결코 허무 맹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나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다 해도 반드시 이루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앞에는 절망적인 현실만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에 시달리고 적군들에게 포위당해 있고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공허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현실적인 가능성을 놓고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구원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4명의 나병 환자는 사회의 가장자리에 버려진 그 당시에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리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결단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불을 붙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성을 따라 아람군의 진영으로 내려가기로 결정 내립니다. 이 결정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인간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또한 구원의 소식은 모두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분명 문둥병자들이 겪었던 일들은 단순한 행운의 전환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 기쁜 소식을 스스로의 것으로 간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이 사마리아 전체에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과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을 그 약속,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 안에 라는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현실과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둥병자의 결단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과정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하는 자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또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첫째,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네 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나 결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방법을 기대하십시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과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을 얕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구원의 소식을 기쁘게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와 경험은 개인적인 축복을 뛰어넘습니다. 이 은혜는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될 기쁜 소식입니다.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이 소식을 도시에 전해 구원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과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를 통해 주어진 약속이 실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발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종 어려움을 직면하고 또 방향을 잃어버릴 때 오늘 본문의 네 명의 나병 환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